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서 튀니지 정부가 선발한 공식 청소년 대표와 1박 2일간의 추억을 쌓는 홈스테이, 그리고 외국인 가정과 따뜻한 일상을 나누는 홈비직 교류에 참여할 평택 시민 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정과 일반 시민들이 어울릴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문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2주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란 도시공원을 만든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할 경우 남은 부지에 공원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인데요.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판결에 따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원주인에게 돌아갈 예정인데요. 문제는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집행할 경우 약 200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평택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아직까지 미집행된 곳은 총 625개소, 집행 소요금액만 약 5조 7천억 원이 드는데요. 평택시는 지난 7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개선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국 산업단지는 LED와 반도체 회사 등 총 31개사가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인데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텔스타, 홈멜 등 총 7개 기업은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짓기로 하고 지난 7월 25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립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착공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총 12억 원이 투입된 2층 규모의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건축 면적 490제곱미터, 정원 49명으로 오는 2018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4일 평택 고덕 산단부지 23.8만 평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평택 캠퍼스 1라인 공장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7월 25일 남경필 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유희동 국회의원, 그리고 김윤태 평택시의회장 등의 정부 인사들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라인을 둘러본 남경필 도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은 공장 조성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황덕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단지장은 경기도와 평택시 지원 덕분에 공장 조기 가동이 가능했음을 치하하고 현재 전력 수급이 불안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2018년 가동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고덕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공업용수 공급 등을 지원함에 따라 조기 가동하게 되는데요. 경기도와 평택시 지원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오는 2021년까지 경기도에 총 20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넥스트 경기 함께 만드는 미래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는 전통시장에서 문화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7월 25일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행사가 평택 통곡시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통곡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간담회 시간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변신한 통곡시장 청년숲을 방문해 청년 상인을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문화행사에선 평택시민들의 장기자랑과 인기가수 설운도, 유연상, 김은국 씨 등이 출연한 라이브카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평택시에 사는 한국인과 미국인 초등학생이 함께 전통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쌓는 PIE 글로벌 친구 만들기 서머스쿨 수료식이 지난 7월 28일 팽성 국제교류센터 문화예술동에서 열렸습니다. 평택 국제교류재단이 지난 7월 26일부터 3일간 주최한 PIE 글로벌 친구 만들기 서머스쿨은 한국인 초등학생 80명과 미국인 초등학생 80명을 선발해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배우고 미국 부대 캠프 험프리스를 견학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 어린이 모두에게 양국 문화를 체험하고 협동심을 기르는 기회가 됐습니다. 평택 씨는 지난 7월 26일 청보급 회의실에서 바뀐 영농정책과 신규 시범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택 씨는 지난 7월 27일 반도체 테스트용 소품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퀄맥스 시험기술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기업 경영상에 어려움은 없는지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택 씨와 삼천리 주식회사는 지난 7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평택 씨는 지난 7월 27일 회원마을 우림필류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만나 주민 커뮤니티 센터 신설과 공동주택 문주 설치에 필요한 재정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비가 그치고 여름 끝자락에서 운동하기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선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민들의 마라톤 제전인 2017 평택항 마라톤 대회는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고요. 평택호 관광단지 안에 있는 평택호 카이트존 클럽에선 패들보드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